자, 2018년 시즌 KBO 리그 정규 시즌 MVP가 결정이 났죠. 지금 요 사진에 있는 김재환 선수, 두산 베어스의 간판 타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신인상은 예상대로 강백호 선수가 받더라. 예상대로. 그리고 김재환 선수가 이번에 두산 베어스 MVP가 선정이 됐어요. 참고로 2위 투표 2위는 같은 두산 베어스의 외국인 투수인 조시 린드블럼이 받았고, 그리고 투표 3위까지 올라온 선수에는 박병호 선수가 있어요. 네, 여름이님 안녕하세요. 자, 근데 자 김재환 선수가 솔직히 올해 정규 시즌 성적에서는 진짜 성적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그래, 네 성적은 좋잖아. 약간 그렇게 봐줄 만은 해요. 왜냐면 올 시즌 올 시즌 김재환 선수가 그 정규 시즌 성적이 그 여기 성적표가 있는데. 올 시즌 정규 시즌에 139경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홈런왕하고 타점왕을 쓸었어요. 44홈런 133타점. 그 리그 홈런왕하고 타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단 공격적인 지표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 홈런하고 타점을 그만큼 때리는 동안 타율도 3할 3푼 4리로 굉장히 준수하게, 컨택도 준수하게 쳤고, 그래서 장타율하고 OPS에서 2위예요. 성적 자체는 좋아. 근데 두산 베어스, 그러니까 베어스의 그 프랜차이즈 사상 단일 시즌 홈런을 제일 많이 쳤어요. 그래서 홈런왕, 타점왕 떴고 MVP까지 떴어요. 득점도 104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KBO 리그에서요, 파워로 있어서는 지금 김재환 선수가 왼손 타자 중에 제일 강하고요, 오른손 타자에서는 박병호 선수예요. 근데 박병호 선수가 지금 이제 미네소타 트윈스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 뭐냐 손에 좀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부상으로 좀 빠졌었고, 그래서 메이저리그하고 일본하고 KBO 리그 이 3대 프로야구에서요, 세계 3대 프로야구 리그에서 이 도핑 징계 전력이 있는 선수가 MVP를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건 진짜, 진짜 이게 그 내가 야구 기자 활동을 하고 야구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로서 이거는 진짜 이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그 금지 약물 이력이 있는 선수가 약물을 먹기 전에 MVP를 먹은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마지막 MVP가 2005년이었어요. 그 2005년일 거야? 왜냐면 그 이후에는 더 커리어 하이급 성적 찍어 놓고는 했는데 그 이후로 MVP 올라온 적은 없거든요. 에이로드가 2005년에 양키스에서 MVP를 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 2007년에 에이로드가 그 옵트아웃을 선언하라고 양키스하고 10년 재계약을 했잖아요. 원래 기존에 원래 10년 계약 중에 7년 지나면 옵트아웃하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썼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딱 난리가 터진 거야. 미첼 리포트. 그 미첼 리포트 때 에이로드가 그때는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년뒤 에이로드가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한 다음에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그때 FA 성적이 FA 계약 10년 계약은 약 에이로드가 최초였거든. 그래서
A로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선수라는 그 중압감에 약을 했다. 하지만 양키스에 온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다. 해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당시 사무국에서는 그때는 징계가 없었어요. 근데 2014년 2013년인가 그때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 터졌을 때는 그때는 A로드가 이제 그 범죄 그 뭐냐 내용이 좀 중했고 거기에다 예전 거한번 벌을 안 줬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211경기를 때려버렸어요 징계를. 근데 A로드가 계속 그 항소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항소한다면서 버티다가 항소를 내려가지고 그냥 징계도 162경기로 낮춰졌어요. 그리고 그때 약물 징계가 원래 처음에는 1차 걸리면 50경기, 2차 걸리면 100경기, 세 번째 걸리면 영구제명이었는데 이제 징계 수위가 세져요. 그래서 첫 번째 징계가 내가 알기로 첫 번째 경기가 80경기일 거예요. 72경기, 70경기가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걸리면 162경기 더하기 포스트 시즌이에요. 참고로 그 출장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릴 때는요. 경기 수는 정규 시즌만 따져요. 하지만 정규 시즌만 카운트를 세지만 그와는 별개로 포스트 시즌은 출전할 수 없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세 번째 걸리면 영구제명인데 어쨌든 A로드는 그래서 그두 번까진 걸렸어. 자, 하여간 그 정도인데 하여간 그 이후 A로드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었어요. 2013년에 부상으로 망가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A로드는 그런 것도 얄미운 게요. A로드는 그 이후에 징계를 수행하고 복귀했어요. 근데 복귀한 이후에도 30 홈런 시즌이 있었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실력은 안 썩었다는 거야. 그게 진짜 얄미운 거야. 그러니까 약간 김지한 선수도 약간 그런 케이스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실력 자체는 뛰어난 선수인데 무명 시절에 약물을 복용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좋은 글쎄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재환 선수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하면요, 항상 매 시즌 평가마다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도핑으로 인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라고 한마디씩이 붙어요. 이거는 박재호 씨가 칼럼을 냈죠. 약물전력 김재환 MVP 공정함을 떠올리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말을 남겼어요. 징계는 짧았고 그는 눈물 속에 부와 명예를 얻었다. 축하의 자리지만 많은 이는 공정성을 떠올렸다. 2018년 11월 KBO 리그 시상식 MVP는 훗날 어떻게 기억될까? 논란은 늘긴 여운을 남긴다. 평가 역시 세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역대 KBO 리그 MVP 그 이제 수상자 그 리스트가 뜰 거예요. 이제 김재환 선수가 그게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별표가 붙을 거예요. 징계 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씁쓸했던 거는요. 그래, 어차피 성적 자체는 홈런왕의 타점왕에 뛰어났으니까 더 이상 성적상으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성적은 이미 기록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기는 안할 거고요. 참고로 김재환 선수는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과 2차전에서는 출전을 했지만 3차전 직전에 타격 연습을 하다가 옆구리에 담이 와버려가지고 결국 6차전까지 출전을 못했죠.
그리고 SK가 결국 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김재환 선수를 홈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래도 좀 따라잡을 선수들은 있었어요. 제이미 로맥 SK 와이버스 홈런 타자 간판 타자죠. 아니, 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용병이죠. 멜로아스 주니어, KT 위즈 용병이었죠. 그 박병호 선수, 이세 명이 김재환 선수하고 홈런을 한개 차까지는 따라왔어요. 어쩌면 여기서 박병호 선수가 한 개만 더 쳤었으면 제가 보기에 MVP는 박병호 선수한테 갔어요. 박병호 선수가 홈런 한두 개만 더 쳤으면. 근데 박병호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중간에 부상 때문에 좀 빠졌잖아요. 그게 좀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고요. 자, 그러면 자, 김재환 선수가 도대체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MVP 수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가? 응?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KBO 리그 기록은 2008년 시즌부터 있고요. 2009년하고 2010년은 상무 피닉스에서 군복무를 했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 상무 피닉스로 갔다 왔어. 오지환 선수처럼 그 상무 피닉스 입대 연령을 초과하면서까지 국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애초에 뭐냐 갑자기 누구 선수인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번 시즌에 그 뭐냐 이번 겨울에 그 상무 피닉스 입단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선수가 있죠. 아예 그 올림픽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그입 상무 피닉스 가겠다 그런 선수들 이번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베스트 댓글 오지환 보고 있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김재환 선수가 2011년, 2012년에는 주로 백업으로 출전을 했고 1군 기록이 없었고요. 그리고 2014년, 2015년에 조금씩 존재감이 조금 넓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김재환 선수가 실질적으로 주전이 된 거는 2016년부터예요. 2016년에 주전이 됐고 2016년에 처음으로 100경기를 넘게 출전을 했어요. 2016년에 134경기를 출전했고, 그리고 작년 2017년에는요, 정규 시즌 100% 출전했고요. 그래서 정규 시즌 100, 그, 2016년에 주전을 따고 나서 김재현 선수가 갑자기 그전까지 랭킹에 못 올리던 홈런 랭킹 3위, 타점 랭킹 3위, 홈런 타점 장타율 3위가 된 거야. 그 2017년에 100% 출전했으니까 당연히 타석이 많이 늘어졌겠죠. 그래서 2017년에는 안타가 185안타로 2위였어요. 안타 2위에 홈런 타점 득점까지 3위. 그리고 볼넷도 3위. 장타율, 출루율, OPS 전부 3위. 했고 그리고 2018년 자, 2018년에 드디어 홈런왕하고 타점왕에 올랐고, 장타율하고 OPS에서 2위를 차지했어요. 자, 그래서 타이틀 땄어. 근데, 그 뭐냐. 김재환 선수가 그 그래서 김재환 선수가 그렇게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주전이 됐는데요. 자, 김재환 선수는 강원도 춘천 출신이고요. 출신지는 순천이에요. 근데 춘천에서 태어났는데 1988년 9월 22일생. 나보다 어리네? 응? 나보다 어리네?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나보다 어린애였네. 자, 그러고 포지션은요, 원래 포수로 입단했대요. 그리고 포수 출신이었는데 현재는 1루수, 좌익수, 그리고 지명 타자 등으로 출전하고 있어요. 원래는 1루수 포지션이었는데 그 1루수에 오재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좌익수로 나서고 있고요. 근데 수비가 그렇게 딱히 좋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야수로 100% 출전하진 않고 그 이제 외야 자원들 좀 있잖아요. 민병헌 선수를 보냈을 정도면 두산은 외야 자원이 꽤 있단 소리예요. 그래서 지명 타자로도 출전을 해요. 왼손 타자지만 수비는 오른손으로 하고요. 그래서 2008 신인 드래프트 2차 지명 때 1라운드로 지명이 됐어요. 1라운드 전체 4순위예요. 참고로 인천 출신 그 고등학교가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두산에 지명이 됐어요. 수도권 팀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2차 지명 때는 1라운드도 수도권 출신이 아니더라도 지명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속초 영랑초등학교 졸업했고, 상인천중학교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인천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두산베어스에서 뛰고 있고요. 공격형 포수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드래프트 1라운드에 뽑혔었겠죠. 드래프트 1라운드 뽑혔었는데, 하지만 주전 기회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수로 나오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그 당시 두산에는요, 두산은 홍성은 선수가 포수를 포기할 정도로 포수 자원이 많았어요. 홍성은 코치가. 지금 홍성은 코치는 그 샌디에고 파드리스에 있죠. 홍성은이 포수 시절에 입었던 부상 때문에 결국은 남은 커리어는 이제 지명 타자로 전향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두산은 사실 포수 자원은 많았어요. 그래서 김재환 선수는 그 이후 이제 내야수 수비 훈련을 받고 지명 타자 대타 요원으로 출장을 했고, 그리고 2015년 아예 포수에서 1루수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그 김재환 선수가 사실 2015년까지는 백업이었는데 2016년에 갑자기 주전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현수 선수의 이적이 있었어요. 김현수 선수가 2015년까지 주전 라인업에 있었는데 2016년에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이적을 했잖아요. 메이저리그 계약하고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갔잖아요. FA 자격 얻고. 그래서 오리올스 갔고 오리올스하고 필라델피아 필리스 거쳐서 다시 이제 FA 자격을 얻었는데 그 김현수 선수는 2년 뛰고 나니까 KBO 리그로 왔어. 근데 두산으로 안 오고 LG로 갔어요. LG 트윈스 갔어.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이적하고 나서 두산은 김재환 선수를 이제 고정 포지션 좌익수로 보내줬어요. 어쨌든 김재환 선수는 이렇게 주전이 늦었던 이유가 그 이제 상위 드래프트로 입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단에서도 기대가 컸고 팬들한테도 기대가 컸어.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좀 아직 그 주전 포지션 자리가 생기기 전에 군대부터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상무 피닉스로 굉장히 일찍 갔다 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 포지션도 자주 변경했지, 도핑 전력도 있지. 그래가지고 1군하고 퓨처스 리그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 그렇게 주전 자리를 차지를 하고 이제 타격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니까 그때서야 금지약물 복용 이력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올라오는 선수예요. 분명 기량만 따지면 정말 좋은 자원인데,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렇게 욕을 먹고 있죠. 근데 이제 김재환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을 한번 가볼게요. 자,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던 이유는 김재환 선수의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었다 그래요. 직업군인이었고 강원도 쪽에 있는 군부대에서 계속 복무를 하다 보니까 춘천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는 속초에서 다닌 거야. 그 속초의 22사단이죠. 그 뭐냐 해안 지역에. 그래서 속초 영랑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부에 입단을 했고, 근데 문제는 한달뒤 아버님이 강릉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아버님이 강릉으로 전투를 가게 되면서 그 김재환 선수는 막상 야구부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영랑초등학교를 이제 마쳤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때 이제 야구를 잠깐 그만뒀다가 그 속초의 설악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다시 야구부에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3학년이 됐을 때 상인천중학교 인천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전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는 떨어져서 이제 혼자 학교를 다니죠. 그 다음에 인천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이때 인천고등학교가 얼마나 그 유명했냐면요. 이명기 선수, 현재 기아 타이거즈 있죠? 이명기 선수, 김성훈 선수, 김용태 선수, 이재원 선수, 박윤 선수, 김진우 선수. 자, 이때 김진우 선수는 현재 기아 타이거즈에 있다가 방출됐던 그 김진우 선수는 아니에요. 하여간 그래서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리고 인천고가요. 2006년 2학년 때그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는데 이때 김재환 선수가 홈런상을 받아요. 참고로 이재환 선수가 인천고등학교 시절에 김재환 선수의 1년 선배였고요. 그래서 김재환 선수가 그때는 포수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김재환 선수가 고1 때또 치명적인 부상을 한번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학교 수업 일수를 채우지를 못해서 1년 유급을 했어요. 1년 유급을 하고 늦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김재환 선수가 88년생이라 원래는 07학번이 돼야 되는데 2008 드래프트에 지명된 이유가 1년 유급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부상 여파로 1년 유급이 된 거예요. 그렇고 그 그래서 포수 엔트리에서 그 뭐냐 최종 명단에서 탈락을 한 적도 있다 그래요. 그렇고 2007년 봉황대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홈런을 날려요. 현재 같은 팀 동료로 있는 허준혁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날리는데 그거를 보고 두산에서 오 1라운드 지명하자 해서 지명을 하게 돼요. 참고로 그 두산 베어스가요 2008 신인 드래프트 2차 지명 1라운드에서 김재환 선수를 지명한 이유는 다름 아닌 홍성훈 코치 때문이었어요. 홍성훈 코치가 그 포수 시절에 부상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이제 근데 홍성훈 코치가 선수 시절에 타격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공격형 포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지명 타자로 포지션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근데 2008 드래프트 때 유난히 포수 자원이 좀 많았어. 그래서 두산에서는요, 이제 홍성훈 코치의 그 빈자리를 이제 포수를 양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라운드에서 포수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뽑힌 게 김재환 선수야. 근데 이제 김재환 선수 본인은 자기가 인천 출신이니까, 그,
SK 와이먼스 연고지 지명 받을 줄 알고 그 애초에 그집 같은 것도 이제 인천에 이제 가족들이 인천에 집을 사준 거야. 근데 문제는요. 그 김재현 선수는요. 전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연고지 1차 지명을 못 받아요. 이정우 선수가 1차 지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정우 선수는 중학교 시절 때그 휘문중고로 왔잖아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 지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정우 선수가 전학을 왔을 시점에는 그 뭐냐 1차 지명이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전학생 신분으로 분류가 안 됐어. 그래서 이정우 선수는 서울 출신으로 그 히어로즈 지명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재환 선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전학생이나 유급생들은 1차 지명을 받을 수 없게끔 돼 있었어요. 김재환 선수는 곧 중학교 시절에 전학을 했고 고등학교 시절에 1년 유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지명을 못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SK에서 지명했던 1차 지명 선수는 황건주, 그리고 그 2차 지명에서 1라운드 선수는 모창민 선수였어요. 모창민 선수 지금 NC 다이노스에 가 있죠? 그리고 두산 베어스가 2008 드래프트 1차 지명에서 뽑았던 선수는 진야곱 선수예요.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이때 롯데 자이언츠에서 1차 지명으로 장성우 선수를 뽑았었고 그 뭐냐? 한화 이글스가 2라운드에서 이희근 선수, LG 트윈스가 3라운드에서 김태균 선수, 현재 군복무 중이죠. NC 다이노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5라운드에서 백용환 선수. 그리고 그 LG 트윈스에서 7라운드 박세혁 선수를 지명했어요. 참고로 박세혁 선수는 트윈스에 입단을 안 하고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2012 드래프트 때 두산 베어스로 왔어요. 그리고 그 김재환 선수가 이제 두산에서 1라운드 지명을 시켰어. 근데 두산은 그러고도 포수를 한명또 뽑아요. 6라운드에서 청소년 국대 출신인 윤도경 선수를 뽑고, 그리고 그 덕수고 출신 최재훈 선수를 육성 선수로 뽑아요. 그러니까 최재훈 선수는 수비 능력 자체는 최고였어. 근데 체구 문제로 인해서 드래프트에서 평가가 좀 저하됐던 선수예요. 어쨌든. 근데 김재환 선수는 항상 스프링 캠프에서는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쳐서 그래서 뭔가 기회를 얻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근데 문제는 정규 시즌 한좀 치르다 보면 페이스가 점점 떨어져서 결국 퓨처스 갔다 와. 입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블레스 신드롬. 그래서 수비하고 멘탈 불안이 타격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16년에 주전이 되기 전까지 정말 그렇게 특출나게 내세운 1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프로 8년 차인 2016년이 됐어야 서비스 타임은 아니에요. 100경기를 처음으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김재환 선수가 서비스 타임이 어떻게 계산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FA까지는 아마 몇년더 있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자 2007년에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했던 두산 베어스 김경문 전 감독은 현재 NC 다이노스 고문이죠. 그래서 타격이 검증됐던 김재환 선수를요. 그 가을에 교육리그 그리고 가을 교육리그 그리고 마무리 캠프 그리고 다음에 스프링 캠프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시범 경기에서도 썼어. 왜냐면 그때 굉장히 페이스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근데 김재환 선수가 처음부터 1군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김재환 선수가 2008년 4월 15일에 처음으로 1군에 부름을 받은 계기가 김선우 해설위원이 당시 두산 베어스 투수였죠. 그 메이저리그 쿠어스 필드에서 완봉승을 거둔 다음에 그 이후로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입지 문제가 안 좋았어. 그
프랭크 로빈슨한테 한번 찍힌 이후로 김선호 해설위원이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김선호 해설위원이 그때 좀 부진해가지고 2008년 4월 15일에 그 1군 기회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4월 18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9회 말 마지막 이닝에서 대타로 출전해서 김원영 선수를 상대로 데뷔 첫 안타를 했어요. 그리고 4월 20일에 최상병 선수가 부상이 되면서 그 최상병 선수가 포수죠. 그 9회부터 11회까지 포수 마스크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최상병 선수의 백업 포수로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해 6월에 두산베어스가 트레이드를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LG 트윈스에서 이성열 선수하고 최승환 선수를 트레이드를 해서 와요. 그래서 김재환 선수는 포수로서는 이제 기회를 못 얻게 된 거야. 그래서 2군에 갔고 퓨처스 올스타 게임에는 나갔어요. 어쨌든 그 예전에 두산 베어스 레전드였던 그 김동주 선수 있죠? 김동주 씨. 요즘 소식이 없는데 그 김동주 선수하고 타격 훈련하다가 김재환 선수가 이제 우투 좌타잖아요. 좌타를 배트를 이렇게 날리는데 이렇게 날렸다가 배트가 날아가서 김동주 선수의 팔을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김동주 선수는 그날 타박상으로 경기로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가 선배님 선배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김동주 선수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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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던 훈련 마저 해 하고 그날 쉬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름 기량이 좀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뭐냐 김재환 선수가 그 구단에서 그 초창기부터 그좀잘 기회를 주려고 했고 그 팬클럽까지도 있었대요. 그래서 김재환 선수가 그때는 선수로서는 좀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서 그랬는지 언론 인터뷰 예능 이런 데는 좀 많이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2010년이었나? 2010년에 그 당시 MBC 우결에서요. 2010년이었을 거예요. 그 2PM 니쿤 씨하고 그 FX 빅토리아 씨가 그 뭐냐 시구하고 시타를 했잖아요. 그때 시구하고 시타를 했었는데 그때 김재환 선수가 이제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줬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 뭐냐 홍성훈 코치가 그런 그 나름 자기의 후계자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정도였지. 근데 문제는 포수는요, 포수는 일단은 그양 육성을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그리고 김재환 선수는 사실 포수로 입단은 했지만 타격은 뛰어났으나 수비가 타격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이미 베어스에서도 최승환 선수, 최상병 선수, 용덕한 선수 이세 명으로 포수 돌릴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 김재환 선수가 재환아, 지금 당장은 포수로서는 1군에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재환아, 우리 군대부터 갔다 오자 해서 쌍무 피닉스를 보내요.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재환 선수는 집 떠나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갔다 오게 되죠. 그래서 상무 피닉스에서 뛰어요. 상무 피닉스에서 그 퓨처스 리그 유이한 100타점 시즌을 만들어요. 김재환 선수 이외에 나머지 한 명은 문상철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퓨처스 리그에서 2010년 사이클링 히트를 두번 써요. 경찰청을 상대로 한 번, SK 와이버스 퓨처스 팀을 상대로 한 번. 그래서 퓨처스 올스타 홈런왕 두 번.
그래서 상무 피닉스 시절에 진짜 2군을 씹어먹었어요. 하지만 원래 상무 피닉스는요, 그 관리가 있어요. 상무 피닉스는 보통 그 포수들을 주전으로 기용하는 기준은요, 이때 1년차가 아닌 이때 2년차 상병부터를 주전으로 써요. 그래서 그 김지환 선수는 2009년에는 주로 지명 타자로 출전을 했죠. 근데 2010년에는 삼성 라이온즈 출신 이지영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그 뭐냐 포수로 고정되지 못하고 여러 포지션을 오가면서 경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퓨처스리그 홈런왕 그 북부리그 2010년 북부리그에서 그 뭐냐 21홈런 100타점으로 타점왕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렇구요. 그리고 2010년 그때 이제 2010년에 그 대륙간컵 국가대표에 나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산 팬들이 그동안 그의 전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두산 베어스가 계속 2008년 SK 와이번스한테 밀려서 준우승을 했고 2009년 플레이오프에서 SK 와이번스한테 또 패했죠. 이번에도 패했지만 그리고 2010년에는 그때 내가 알기로 플레이오프에서 삼성 라이온즈한테 졌을 거야. 아, 기자들 투표예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김재환 선수는 상무 피닉스에서 퓨처스 리그를 씹어먹고 2011년 다시 베어스로 복귀를 하게 돼요. 근데 홍성은 코치를 FA로 롯데로 보냈던 당시였잖아요, 두산이. 그래서 원래는 홍성은 최상병 이후에 김재환 선수한테 주전 포수를 맡기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2006 드래프트에서 2차 지명 8라운드 59순위로 지명을 받았고 그동안 그 길을 못 펴고 있었던 그 유명한 양의지 선수 현재 두산의 주전 포수죠. 양의지 선수가 2011년 그 시점에 이미 주전 포수가 됐던 거야. 용덕한까지 다 밀어내고 양의지 선수가 주전이 돼버린 상태였어요. 김지환 선수가 군대를 빨리 갔던 이유가 포수 주전 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 생길 때까지 군대를 갔다 오는 거였는데 갔다 오니까 양의지 선수가 주전이 돼 있어. 채팅창에서 궁금한 게 약전 야후 많이 차이가 나나 하는데 그거는 사실 양만으론 차이가 안 나요. 지방흡입 그 시술 받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시술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어쨌든 근데 양의지 선수가 이미 주전으로 있었다 보니까 그 두산 베어스가 결국 김지한 선수의 타격을 살려주자. 그래서 좀 약간 타격을 좀 증진시켜주자라고 이제 야수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김재환 선수가 2011년이 돼서야 롯데 자이언츠 상대로 이제 KBO 리그 1군 첫 타점을 쓰고 다음날 첫 홈런을 쳐요. 근데 여름쯤 되면서 또 자리를 잃고 퓨처스리그로 내려가게 돼요. 이때 김지한 선수가 이렇게 말했죠. 자기는 신인 때부터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꼈고 포수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긴장되고 불안해서 땀이 날 정도였다.
그리고 스스로 일을 고쳐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안될 거야 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 뼈빠지게 연습을 했는데, 이게 잘 던지기 위한 게 아니고 못 던지지 않기 위한 거다 보니까 몸에서 받아들여진 게 달랐다 그래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자기는 포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2011년이 그때 두산베어스가 그 여러 가지로 좀안 좋았던 시즌이에요. 그때 두산이 어떻게 많이 안 좋았냐면요, 잠깐만요, 그 어떻게 많이 안 좋았었냐면, 각종 추문 사건, 각종 스캔들 사건이 일어나죠. 그 2011년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임태훈 선수하고 송지선 아나운서, 송지선 씨가 그 임태훈 선수하고의 관계 그거 문제 때문에 결국 힘들어하다가 그 뛰어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송지선 아나운서의 그 일은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임태훈 선수는 그해 중간에 이제 군대 갔다 왔죠. 시즌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그 하여간 그 스캔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김경문 전 감독이 두산베어스 감독을 사임을 하게 되죠. 아, 물론 그리고 김경문 감독은 바로 NC 다이노스 초대 감독이 됐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김재환 선수도 제대로 기용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 2군에서 코칭 스태프들이 재환아, 너 포수로 가면 앞으로 또 의지한테 밀려서 너 자리 없어. 어떻게 할래? 계속 포수 할래? 포지션 바꿀래? 하는데 김재환 선수는 결정을 못 내려요. 그리고 2011년 10월, 김재환 선수는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가 계속 양의지 선수한테 밀리면서 그 이제 내가 주전을 계속 못딸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타격을 더, 그러니까 좀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즌 중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그해 10월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이 나는데, 하필이면 그 뉴스가 나왔던 시기가 한국 시리즈 4차전이 있었을 때예요. 2011년. 그때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했죠. 그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근데 한국 시리즈 4차전이 치러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묻혀버렸죠. 어쨌든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 뭐 징계는 받아야 되니까, 그때 그리고 KBO 리그는 금지 약물에 대한 징계 규정이 명확하게 성립돼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 두산 베어스는 김재환 선수한테 무기한 훈련 정지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비활동 기간에는 배명고 야구부하고 같이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그 인천고 출신이지만 집이 남양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배명고에서, 그러면 거기서 여기서 훈련해라 하면서. 그리고 문제는 이 무기한 훈련 정지 징계가 그 징계가 해제됐어요. 빨리 해제됐어, 너무. 물론 스프링 캠프는 못 가고 해제됐어요. 겨울을 통째로 스프링 캠프를 못 가고 날려버렸기 때문에 일찌감치 2군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2012년 시즌 후반부에 올라왔는데, 2012년 준 플레이오프에 출전을 했고, 그 1차전에서 임재철 선수의 대타로 나와서 아웃, 한타석 끝. 근데 그
신생구단 NC 다이노스가 창단이 되면서 그에 따른 2차 드래프트 트레이드 루머 이런 거 계속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베어스는 김지환 선수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김지환 선수는 2012년 때도 부상이 시달렸고 2013년에 역시 부상 등으로 인해서 출전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1군에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두산 베어스가 2013년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김진욱 전 감독이 잘렸죠. 김진욱 전 감독이 그 경질됐는데, 그리고 포수 출신 일본인 송일수 전 감독이 두산 베어스를 부임을 하게 되죠. 자, 송일수 전 감독은 그래, 한국 이름은 송일수야. 근데 국적이 일본인 제일교포 출신이었어요. 일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두산 베어스가 2014년을 일수 강점기라고 부르죠. 어쨌든 그때 송일수 전 감독이 일단 포수 출신이었어. 그리고 강성우 배터리 코치도 그랬고, 재환아, 너 포수 준비 한번 다시 해봐라. 그래서 김지한 선수는 진짜 이게 포수로서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포수 마스크를 다시 써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김지한 선수가 2014년에 포수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최재훈 선수가요, 최재훈 선수가 2013년 포스트 시즌 중에 홈 충돌로 인해서 어깨 부상을 치명적으로 입었어요. 그홈 충돌 때문에 버스터 포즈가 1년 통째로 달린 거 알죠? 그래서 그 이후로 메이저리그에서 홈 충돌 방지 규정 생겼고, 지금 메이저리그도 홈 충돌 방지 규정이 있어요. KBO 리그도. 그래서 최재훈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시즌을 거의 날려버리면서, 그래서 이제 김지한 선수가 2014년에 백업 포수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양의지 선수의 백업을 맡으면서 더스틴 리퍼트 등판하는 날에는 전담 포수가 됐어. 그리고 5월 27일에 그 광주 원정 경기에서 K5 홈런전 구조물을 직격을 하면서 그 현대기아 자동차에 K5를 리워드를 얻었죠. 참고로 그 차는 부모님 드렸다 그래요. 왜냐면 그 챔피언스 필드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니까, 그 타이거즈니까 거기에 그 기아 자동차를 놔둬요. 그 홈런존 구조물을 딱 홈런으로 맞히면요, 그 선수한테는 자동차를 부상으로 줘요. 어쨌든 그러다 이제 김지한 선수는 5월에 그 6월에 그 뭐냐, 최재훈 선수가 복귀하면서 엔트리에서 다시 빠지고, 7월에 강동현 선수가 투수죠, 강동현 선수가 말소 되면서 다시 1군에 올라오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양의지 선수하고 최재훈 선수 둘다 부상을 안고 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김지한 선수를 백업으로 올렸지만, 그 뭐냐, 주로 이제 대타 요원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일단은 수비 능력은 최재훈 선수가 좋기 때문에 최재훈 선수를 계속 포수로 기용을 하고, 김재환 선수를 경기 후반에 대타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 근데 김재환 선수는 아이러니하게도 2014년이 그 2016년 주전이 되기 전까지는 가장 많은 경기를 출전을 했던 해예요. 그래서 포수로서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김지환 선수는 그때는 정말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던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 2015년 새로 부임했던 김태형 감독은 이제 김재환 선수를 그 주전 1루수 경쟁을 시키겠다
하고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1루수 주전 싸움을 위해서 전지 훈련 때 이제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개막 전부터 출전을 해서 NC 다이노스 임정호 선수한테 이제 첫 홈런을 때려요. 첫 홈런을 때리고 뭐냐 나름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은 김재환 선수는 2015년에도 오재일 선수한테 1루수 경쟁에서 밀려요. 그래서 다시 2군으로 가게 됐고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김재환 선수는 2015년에는 한국 시리즈 챔피언 바지는 없어요. 자, 그랬던 김재환 선수가 2016년, 2016년 시즌 초반은 2군에서 시작됐고 그 두산 베어스가 최근 몇년 동안 그 용병 타자가 좀안 좋잖아요. 근데 닉 에반스가요, 그닉 에반스가 부진하게 되면서 그 김재환 선수가 그 갑자기 2군에서 4경기 5할을 치니까 바로 1군으로 콜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 이후로 꾸준히 그 기회를 얻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그 한국 시리즈에서도 출전했고 3차전에서 최금강 선수를 상대로 그 홈런을 날려요. 그래가지고 김재환 선수는 2016년 베어스 역사상 최초로 왼손 타자 30 홈런 100 타점 시즌을 찍게 돼요. 처음으로 주전 자리를 얻게 되고. 하지만 김재환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주전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바로 5년 전 2011년에 금지 약물을 복용했던 전력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스포츠 관계자 이런 쪽에서는 이거 차세대 거포감이다 라는 제그 평가를 받았지만 그 이제 의식이 있는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제 약쟁이구나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사실 약을 복용한 이후로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약을 복용했던 것 자체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 징계가 해제된 이후 그 현재 진갑용 코치가 그러죠. 김재환 선수가 이렇게 큰 선수가 될줄 몰랐다. 그리고 그 현재는 2010년대에 들어서는 약물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이 갈수록 세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현재 지금 업계 종사자들이 도핑 선수들한테 너무 관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김재환 선수는 당시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유명했으면 처벌 크게 받고, 무명이었으면 그냥 솜방망이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김재환 선수가 징계가 풀리고 나서 했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봉인이 해제됐어요. 이거는 징계를 받았던 선수가 해서는 안된 말이죠. 어쨌든 김재환 선수가 앞으로 선수 생활을 통해서 속죄하려면 지속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오프시즌마다 봉사활동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봉사활동 소식이 없어. 그리고 그 뭐냐 김재환 선수가 2016년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에서 200표를 얻으면서 이 부문 2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사진
김재환 선수가 2016년에 처음으로 주전되는 해 처음으로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게 되죠. 외야수 골든글러브는 3등까지 주죠. 외야수는 3등까지 줘요. 자, 그런데 자, 김재환 선수가 이렇게 2016년에 뛰어난 활약을 보이면서 논쟁거리가 좀 생겼어요. 도대체 스포츠 선수들은 약물의 효과가 몇 년까지 갈 거냐? 하여 논쟁이 된 적이 있어. 근데 일단은 의학적으로 이게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솔직히 경기력에 그렇게 큰 영향이 가진 않아요. 다만 영향은 갈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스포츠계에서 도핑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만 먹고 운동 안 하면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운동 안 하고 약물만 먹으면 효과가 없죠. 자, 그렇고요.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는 징계를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고는 해요. 자, 근데 사실 그이 도핑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정말 고의가 아니더라도 적발된 경우가 있어요. 강수일 선수는요, 머리에 발모제 바르다가 금지약물에 적발된 경우가 있고요. 이용찬 선수는요, 그 뭐냐, 피부약 바르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김재환 선수하고 최진행 선수는 모두 그 실수였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죠. 김재환 선수는 약해서 잘한다고 깔고, 최진행 선수는 약했는데 이 모양이냐고 깔고. 아, 맞다. 지금 레슬님이 이제 그분 방에 팬이라서 그런데, 혹시 위동님은 이번에 어떤 반응 보이세요? 일단 왠지 그분의 반응도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물론 위동님 실제로 본 적이 있으니까, 스리닝님하고. 자, 근데 일각에서 연구 결과 중에요, 약물의 효능은 10년 이상 간다, 약간 그런 주장이 있긴 있어요. 사실 이게 김재환 선수가 갑자기 2016년에 주전자리를 타고 주전자리를 따자마자 홈런 랭킹이 3등이 되고, 야, 이거를, 이게, 이게 약발이었구나, 약간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관련돼서는요, 현재까지 이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별다른 인용이나 그와 관련된 후속 연구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 방송 안 하셨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그거 있었다, 어저께. 어저께 그 야자타임 나가셨겠다, 공식 방송. 원래 월요일에 야자타임 하잖아요,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TV에서 원래 공식 방송 야자타임 있잖아. 거기 나가셨겠네. 그럼 거기 영상이 올라오겠네요, 유튜브에는. 어쨌든, 그래서 방송 안 키셨겠다, 공식 방송 나가서. 어쨌든, 그리고 현재까지의 약물에 관한 정설은요, 아, 다른 분 나갔어요? 왜 그러지? 지케님? 혹시? 위동님 말고 또 야자타임 그 공식 뭐냐, 두산베어스 공식적으로 지케님 계시잖아. 어쨌든 현재까지 약물에 관해서는 한 6개월 정도는 효과가 좀 있다는 정설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아, 많이 안 나가세요? 그래서 그아 요즘 육아 때문에 많이 안 가시는 건가? 그래서 메이저리그가요, 합당한 근거가 있는 징계 기간인 이유가 있어요. 메이저리그가 약물 첫 번째 걸리면
시즌의 절반을 징계를 시키거든요. 80경기를. 80경기 징계예요. 첫 번째 걸리면 80경기, 두 번째 걸리면 162경기, 시즌 100%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징계 기간 중에 포스트 시즌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그 징계 카운트와는 별개로 포스트 시즌 출전도 금지예요. 그쵸? 왠지 그런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162경기 징계를 받으면 시즌 통째 징계고, 그리고 그 시즌을 포함한 포스트 시즌에도 못 나가죠. 어쨌든 그래서 KBO 리그도 현재 2016년부터는요, 이때부터 적발된 선수는 1차 적발 때는 72경기, 2차 적발 때는 144경기 징계를 하고 있어요. 시즌 50% 100%. 어쨌든 근데 이제 김재환 선수가 갑자기 2016년에 기회를 많이 얻은 거 보니까 혹시 약을 한번더 했냐, 약간 그런 의심을 해요. 이게 강화된 약물징계가 2016년부터예요. 72경기. 참고로 임창용 선수도 72경기 징계받았고,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KBO 리그에 오는 즉시 72경기 징계가 발효가 된 상태죠. 그리고 현재 이미 한번 적발이 된 선수들은요, 정기적으로 강화된 도핑 검사를 받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도핑 검사는 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죠. 그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그 시험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소변 검사를 하는데, 강화된 약물 검사는요, 소변 검사가 아니고 혈액 검사를 해요. 아니요, 메이저리그도 두 번째 걸릴 때가 풀징계예요. 첫 번째 걸릴 때는 80경기예요. 메이저리그도 첫 단계는 80경기예요. 똑같이 50%, 오히려 메이저리그는 50% 조금 안 돼요. 첫 번째 징계가. 약한 거 아니지, 이 정도면. 1단계가 하프, 2단계가 풀, 3단계 영구제명, 삼진아웃 제도죠. 그래가지고 그한번 걸린 적이 있는 선수들은요, 도핑 검사를 더 자주 하고, 그리고 소변 검사가 아니고 혈액 검사를 해요. 왜냐면 소변 검사로 빠져나오지 않는 성분이 있어요. 이 소변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성분들을 혈액으로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가 좀더 세요. 어쨌든 그래서 매번 도핑 테스트를 할 때마다요, 두산 베어스에서 도핑 테스트를 제일 먼저 받는 대상은 김재환 선수라고 해요. 한번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에서 제일 먼저 테스트 받는 선수는 김재환 선수래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받았던 선수가 2013년에 급격히 성적이 상승했던 민병헌 선수가 있고요. 보통 성적이 급격히 뛰어나게 된 선수들은 1순위로 받아요. 그렇구요. 그래가지고 김재환 선수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욕을 먹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17년. 2017년에도 김재환 선수는 100% 출전을 하죠. 2017년에 김재환 선수는 100% 출전을 하면서 엄청난 시즌을 보내죠. 3할 30 홈런 100타점 찍고, 계속해서 불편한 진실을 안고 다녔죠. 뭐냐. 그리고 김재환 선수가 2017년에는 골든글러브는 못 받았어요. 골든글러브는 다른 선수들이 받았죠. 왜냐면 이때는 솔직히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던 시즌이어가지고, 이때는 다른 팀 선수들이 다 나눠 가져갔어요. 하여간 그렇구요. 2018년
그 홈런왕하고 타점왕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지만 그 그리고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 맞죠? MVP 땄으니까.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MVP는 개인 성적이 뛰어나고만 받을 수는 없거든요. 보통 MVP를 받는 데는 물론 개인의 성적도 중요해요. 개인의 기본적인 성적이 제일 중요하지만 MVP 투표에 반영되는 그 기자들의 생각, 투표인단들의 그 생각 중에 하나는 과연 그래서 그 선수가 뛰어난 성적을 기록을 해서 그 뛰어난 성적이 팀 성적에 도움이 됐느냐. 그것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사실 MVP를 수상한 선수들의 대부분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에서 나와요. 대부분이 포스트 시즌 진출팀에서 나와요, MVP는. 그 팀에 대한 기여도도 보는 거죠. 승리 기여도. 보통 떨어진 팀에서 MVP 잘안 나와요. 가끔 박병호 선수 뽑힌 적은 있죠. 그렇고 그랬었는데 그 근데 이 승리 기여도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를 봐요. 보통 투표에서요.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는 선수들의 특징은요. 기자들하고의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에 친절하게 응해주고 사인도 잘해주고 그런 선수들이 보통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약물복용 이력이 있어. 계속 김재환 선수에게 정말 은퇴 이후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예요. 주홍 글씨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번에 팀 동료 조시 린드블럼 그리고 그 오른손 타자 부문에서 진짜 뛰어났던 박병호 선수를 다 제꼈어. 그리고 이번 MVP 선정은요, 메이저리그, MPB, KBO 리그 이 세계 3대 프로리그를 따져서 3대 프로야구를 통틀어서 세계 최초로 도핑 징계 전력이 있는 선수가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야. 너무나 망신스러운 일이라서 참 씁쓸하네요. 너무 씁쓸해가지고 사실 저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좀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일단은 기사에 한번 써볼까 했는데 기사에서는 김지한 선수가 그 약물을 복용했던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이거는 좀 씁쓸하게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가 김지한 선수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좀 썼을 때그 팀의 그 제가 기사를 썼던 그쪽 편집부에서 계속 저한테 쪽지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자기들도 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기사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이게 그 원래 다루기로 한그 취지하고는 조금 좀 벗어난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그 부분은 좀 저희가 지웠으니 갈무리를 좀 했으니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사실을 삭제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한번 좀 이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너무 씁쓸해가지고. 너무 씁쓸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KBO 리그 그 KBO 리그 시상식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강백호 선수가 신인상 받은 건 정말 축하할 일이고, 그리고 강백호 선수는 사실 작년에 이정우 선수가 그랬듯이 그 충분히 그 데뷔 첫 타석에서 헥터 노예시를 상대로 홈런 날린 거부터 그때부터 이미 쭉 주목을 받아서 그 뭐냐 그때부터 이미 강백호 선수는 신인상 깝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예상은 됐었어요. 강백호 선수는 충분히 예상했던 신인상이고. 그리고 이 김재환 선수가 이제 MVP 땄잖아요. 여기 보세요. 웃지 못하고 있잖아, 본인도. 이거는 자기가 받을 게 아닌 것 같다. 약간 그런 표정이잖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씁쓸하네요. 일단 본인도 좀 이게 일단은 상을 받은 건 본인이 상 받은 건 좋은데, 응? 이게 자기가 상 받으면 또 응? 욕먹을 거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응? 분명 실력은 뛰어난 선수인데. 그러게 왜 약을 했냐고. 응? 그러게 왜 약물을 먹었어. 지금 약물 적발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그래도 지금 계속 까이잖아요. 뭐 돌이키기엔 이미 늦었지만 돌이킬 수 없지만 좀 앞으로 좀 그런 인성적인 거 야구애적인 거 그런 걸로 좀 사고 내지 않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모범적인 선수 생활로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100% 속죄는 안 되겠지만, 네, 모범적으로 좀 인생을 살기를 바랄게요.